알고리즘도 안 줘요. 그래서 아예 새로운 채널을 파서 여러분들 몰래 활동할 거예요. 채널명은 라이더 훈이거든요. 아직 안 만들었어요, 아이디. 채널 아트랑 이런 것도 전부 다 설정해 놓고 영상 하나하나 찍어 가지고 올릴 거예요. 브이로그로. 네. 새로운 구독자분들을, 새로운 어떤, 예. 저걸 위해서. 오, 진짜 맛있겠다. 와, 미쳤다. 됐어요, 지금. 어? 쪼리는 타이밍 개질렸어요. 아, 진짜로? 예. 그랬구나. 너 정말 멋진 녀석이네. 짜, 짜, 빠, 깨리. 두 개. 아, 4,000 아니에요. 근데 앞으로는 4,000으로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그거 봤어요? DC 인사이드에서 누군가가 죽고 싶어갖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죽으려고 했는데 죽기 직전에 4,000 짜파게티를 먹었대. 근데 그게 너무 맛있더래.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건강관리하고 정말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느꼈대. 진짜로. 거짓말 같지만 정말. 그래가지고 그 글을 보면은 한 박스씩 막 사다 놓고 집에다가 싹 4,000 짜파게티를 싹 다 쟁여놨대. 정말 우습겠지만 내 인생을 살려준 짜파게티다. 죽으려고 했었고 몸도 안 좋았고 건강도 안 좋고 그랬는데 운동하고 막 이거를 먹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대. 말이 맞아? 로다주의 치즈버거 같은 거. 맞아 맞아. 오케이. 본인이 약 안 먹고 우울증 고친 법. 우울증 약 같은 거 안 먹고 고쳤대. 대단하지 않아요? 심각한 우울증과 알코올 중독자로서 앉은 자리에서 22병을 처마셔갖고 몸에서 담즙이 안 나와가지고 녹색똥까지 싸본 정병이었다고. 복지카드까지 있을 정도. 근데 죽기 전에 4,000 짜파게티를 먹고 생각했대. 내가 이걸 더 먹으려면 운동을 하고 사람답게 살아야겠구나. 그래가지고 4,000 짜파게티가 이 사람을 살려줬대. 대단하지 않아?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짜파게티가 바로 4,000 짜파게티야. 그래서 나도 이제 4,000 짜파게티를 먹고 좀 달라져야겠어. 어떻게 달라지느냐? 방송을 좀 더 열심히 해야겠어. 이건 그냥 짜파게티야. 그래서 생명이 들어가 있진 않은 거야. 생명의 힘이 들어가 있진 않은 짜파게티지만 나중에 4,000 짜파게티를 먹고 나도 저 사람처럼 열심히 살아야지. 운동은 죽어도 안 하냐고 하는데 죽어도 안 할걸? 진짜 내가 죽었어. 내가 살쪄갖고 죽었어. 내가 3대 성인병으로 죽었어. 지옥 갔어. 지옥 가면은 그 지옥에서 통돌이 돌리는 거 있잖아요. 돌로 돼 있는 거. 나태지옥에서 그거 돌리고 있을걸? 아이 씨발 힘들어.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 나는 운동 안 할 거야. 확고하죠? 자기의 아이덴티티가. 나태지옥에서도 안 하고 뺑기 부릴 것 같다고? 어떻게 알았어? 와. 존나 맛있다. 아 진짜 간만에 먹는 짜파게티가. 이 짜파게티의 맛은 언제 정말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냐면 짜파게티를 먹은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짜파게티에 대한 어떤 그게 확실하게 나와. 소중함을 알게 된다? 좆대네. 나 이거 지금 몇 달 만에 먹는 거야. 개맛있네. 짜르가 지금 좆대네. 아 진짜 맛있다 짜파게티. 미친 새끼인가 이거? 개맛있네.
아니 존나 맛있는데 먹고 나서 지금 살짝 마트에 갔어. 근원인 아침부터 섹스 중이셨군요. 나 이제 어서 와. 나 이제 어서 와. 아우 너무 맛있다. 짜파게티를 언제 처음 먹었는지 난 기억이 안 나. 와. 랄프가 일단 너무 잘 끓였고, 짜파게티는 진짜 난 요즘 들어 청라 살면서 제일 불만인 게 뭔 줄 알아? 배달 음식 많이 먹잖아. 근데 배달 음식 그렇게 많이 먹는데 그 중에서 다 상향 평준화가 됐어. 특정 메뉴 빼고. 그게 어디냐? 중국집 짜장면. 나만 느끼는 건지 모르겠지만 중국집에서 짜장면이나 짬뽕 같은 거 시키면은 예전처럼 그렇게 안 와. 일회용에다가 면 다 식어갖고 뭔가 불어갖고 짜장 그 양념이랑 이렇게 짜장이랑 해가지고 이렇게 따로따로 주는데 맛있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 진짜 중국집은 그래서 정말 배달 음식 시킬 때 항상 메뉴에서 걸러지는 것 같아. 너무 실망스러워가지고 맛이 없어 짜장면이. 옛날에 배달 음식 그러니까 배민 막 이런 거 엄청 배민 그러니까 배달 자체가 성행하기 전에 그 중국집 자체 내부에서 운영하던 그 배달 짜장을 먹어본 사람들은 내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 붙어 있어 친절하게. 전자레인지에서 1분 30초가량 돌려가지고 먹으면은 갓 나온 짜장의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뭐 이러면서 이렇게 해놨어. 나처럼 이렇게 맛을 제대로 느끼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나 보지? 그렇게 해가지고 먹어봤거든? 근데 그래도 맛이 없어. 그래서 하나 실험을 했지. 중국집 네다섯 군데에다가 똑같은 메뉴로 시켜서 먹어봤는데 크게 감흥이 없었어.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차라리 짜파게티를 먹고 말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몇 년이나 아무래도 좀 배달 시간이 생명이다 보니까. 맛있겠다. 와. 이거 이제 짜파게티 볼이야. 치즈볼 같은 거야. 짜볼 이렇게 해서 말아가지고 집어서 와 와. 와. 아, 이거 근래 먹었던 수많은 음식 중에서도 아, 너무 맛있는데. 미쳤다 진짜. 방송 보면서 집에서 지금 짜파게티 끓여 먹는 사람들 있을 거야. 신나가지고 모바일로 아마 이런 자세 아닐까? 내가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으면 방송 보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핸드폰 딱 이렇게 놓고 물 올려놓은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허리에 손 올리고 이러고 방송 보면서 면 익는 걸 보면서 이러고 있지 않을까? 무표정으로.
그러면서 이제 좀 남자들은 약간 이런 거지. 배에다 이제 손 올려갖고 이제 배에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막 배 이렇게 하면서 괜히 막 이렇게 하면서 그지? 어. 잘 알고 있지. 와. 랄프는 뭐 안 먹니? 네. 야, 이따 여자친구랑 맛있는 거 먹으려고 하는구나. 예. 뭐 먹기로 했어? 모르겠어요. 뭐 먹었지? 밥 없니? 예. 그래. 밥이요? 어허. 얘는 끓일 걸 끓인다. 아니, 밥 있으면 이제 이거 다 해치운 다음에 밥이랑 김이랑 참치랑 먹으려고 그랬지. 아, 진짜 맛있다. 짜파게티 집에 봉지 몇 개 남았어? 한 개 남은 것 같아요. 한 개? 네. 4천 짜파게티 다섯 개들이 하나 주문해라. 알겠습니다. 다른 봉지라면도 좀 시킬 겸. 너부리. 너부리. 너부리랑 짜파게티. 솔직히 너부리는 컵라면으로 먹으면 언제예요? 어, 진짜. 와. 나 진짜 어떡하지, 여러분들? 뭔가 코트야. 10개 쏜 걸로, 그러니까 지금 채팅창 얼려져 있는 게 별풍선 10개가 허들이잖아. 이거에 지금 적응되고 있어. 나 어떡하냐 이제. 진짜 이제 우리 방송에 자유로운 채팅은 사라지는 거 아닌가? 매번 이렇게 할 것 같아 이제. 이게 적응됐어 이제. 이거 좀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싶어. 왜냐면 나 방송 방송 인생 13년 동안 팬채팅 해본 적이 거의 없거든. 그마저도 이제 10개로 허드를 올렸으니까. 어. 정말 다르다.
아, 짜파게티 오랜만에 먹니까 진짜 맛있네. 달콤하고. 가끔은 랄프야. 화요일에 집에 들어오는 날은 없는 거야? 화요일에 집에 들어온 날이요? 한번 좀 집에 좀 일찍 들어오고, 그래서 형한테 미리 연락해갖고 같이 게임이나 하자고 하든가. 응? 집에서 안 나가는 날은요? 집에서 안 나가는 날이라니? 뭔 말이야? 집에서 안 나가는 날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 네가 집에서 안 나가는 날? 그렇죠. 그럼 내가 바로 나가줄게. 아, 이번 진짜 잘 끓였다. 끓이면서 감탄했습니다. 어? 끓이면서 너또 감탄했어? 네, 딱물 버리는 양을 조절을 너무 잘해가지고 여기 물을 좀 많이 남겨놓은 다음에 소스랑 같이 졸여야 되거든요. 와, 진짜 딱지 맛있었다. 딱면다 익을 때 국물이 다 쪼그라들었어. 야, 이건 진짜 형 감동했다. 너무 맛있었다. 이래서 레시피대로 먹으라는 그 라면 회사에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정확한 분량과 레시피대로 만든 게 제일 맛있다고, 그 라면은. 그거에 가깝게 끓인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백선생님 식으로 끓였습니다. 저도 앞으로 방송에서 좀 긴팔 입을까요? 긴팔 입으니까 약간 좀 박시하게 입으니까 뭔가 대학생 같네. 너무 동안이죠, 제가. 항상 들러붙는 옷만 입어서 그런가. 아까 이러다가 저 편의점에서 민증 검사하는 거 아닌가 몰라. 아니, 솔직히 진짜 누가 나를 37으로 보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아, 담배 한대 펴야겠다. 면봉이 하나도 없네? 아, 이거 딱 하나이다, 딱 하나. 그럼 나 저기 치실 좀 줄래? 나만 느끼는 건지 모르겠는데, 참치는 여러분들 진짜로 그냥 뭐 참치로 찌개를 끓일 수도 있고, 되게 요리를 막 법용으로 막 이렇게 막 되게 쓸수 있잖아. 참치는, 참치 캔은 동원 참치 그냥 오리지널. 근데 나는 그냥 그생 참치 통조림에다가 그냥 밥을 먹는 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 제일 고소하고. 나 같은 사람 있나? 참치로 뭐 찌개를 끓이고 뭐 카나페를 만들어 먹고 뭐하고 이런 거보다 그냥 그 참치캔 본연의 그 맛에 충실해가지고, 기름 흥건하게 젖어있는 그 참치캔에서 가장 알짜배기 가운데 뭉탱이로 있는 그롤 같은 부분 있잖아. 그거 그냥 젓가락으로 딱 쑤셔갖고 뺀 다음에 밥에다 딱 그냥 그대로 막한 밥에다가 이렇게 딱 해가지고 그냥 그대로만 먹어도 엄청 맛있어.
나만 그런가? 그치. 그냥 뭐 참치 김밥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김밥 뭐뭐 뭐 여러 종류가 있지만 나 그냥 참치 캔 그냥 그대로 쫙 까가지고 기름 흥건한 그거에다가 밥, 김, 뭐 좀 약간 기교를 부린다면은 소세지, 케찹, 계란 후라이, 막 약간 총각김치 같은 그런 집반찬 위주의 그런 것들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밥이랑 그렇게 먹으면은 나 이제 세 공기 때릴 수 있다 진짜로. 코트야. 13년도부터 봤는데 이제 팬가 기음. 약속이 되군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참치 동원 참치 제일 맛있어. 왜냐면 집에 지금 마일드 참치가 있는데 존나 맛없어. 빨리 저것도 소모해버리고 동원 참치 좀 먹어야지. 사조가 동원 아니야? 사조가 좀 저렴하구만. 아 날씨 좋다. 쳐다보는 날씨는 좋아. 근데 밖에 나가면은 많이 힘들겠지. 이런 날 바이크 탄다? 얼어 뒤져. 쌀쌀해. 담배 한 대 피고 담배 한 대 피고 계속 방송 이어나가 봅시다. 게임 방송 해야지 뭐. 라이프는 몇 시 나가야 되니 너? 저 이거 다 해놓고 나가지. 다 올려놓고 나가지. 방송하면 개인 방송 세팅할까요? 패드로 하지. 아 그래. 막 키마로 하자. 키마로. 무슨 게임 하실 건데요? 바하 포. 바하. 바하 이제는 해야지. 데모 하는 것보다 정식으로 나오면은 하는 게 낫지 않나요? 그 데모 맛을 봐야지. 데모랑 정식이랑 달라요? 똑같아. 그렇죠. 한 부분 또 하잖아요. 너 나 예전에 그거 뭐야 빌리지 했을 때 봤잖아. 어차피 또 하잖아요 할 때. 근데 데모를 해야 돼. 국룰이야 국룰.